내 일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석 대표님, 어떤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요. 한화그룹의 이제 방산 관련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엔진 생산을 주력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2017년 이후에 매년 별도 기준으로 수백억 대 손실이 났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장갑차, 자주포 생산 등을 주요하는 한화 디펜스와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부족한 투자 자금을 보강하고 또 한화 디펜스 쪽에서는 우주 항공 산업 진출이라는 상호 약점을 보완하는 윈윈 전략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방산 부문의 시너지 투자를 일원화하고 또 작년에 인수한 세트랙 아이라는 인공위성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항공 우주 분야에 효과적으로 진출해서 분리 운영 투자하는 그런 기업가치 재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그 폴란드와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방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최저가 4만 650원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일봉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이 위에 있고 아직도 단기 이평선들이 밑에 있어서 일단 이 흐름이 좀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이평선들이 한 자리에 수렴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의외로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이나 일봉상으로는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월봉으로 보면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공략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만 3천 원대 직전 고점 돌파하고요. 6만 3천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4만 8천 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장에서 유럽 최초로 이제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 구매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주에서 움직임들이 보여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6%대로 종가 형성을 했고요. 51,700원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 종목 내일장 시초가 공략 유효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네요. 목표가 6만 3천 원, 손절 라인 4만 8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 네, FNF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유명한 뭐 MLB에 대해서 이제 ODM이나 이제 OEM을 하는 기업이다. 즉 이제 의료업계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의료업계가 업종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최근 이제 중국에서 도시 봉쇄 정책이 또 펼쳐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부진했었죠. 근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도시 봉쇄 정책을 중국도 언젠가는 지금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도 지금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GDP 성장률도 굉장히 좀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시간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또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게 되면서 이 소비재 업종에 대한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좀 재평가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고요. 의료 업종은 그리고 또 이런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좀 많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이 FN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실적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지금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지금 현재 출점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쇄 해제가 약 하반기 정도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이제 국내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제 테니스 브랜드를 또 이제 한번 또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장기적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테니스가 또 골프에 이어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하죠. 그래서 국내 규모로 봤을 때 약 2,500억 원 정도,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은 약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젊은 세대한테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의류화시킨다라고 한다면은 점진적인 또 수요 증가도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에 따라서 뭐 휠라라든지 뭐 동종업계인 아디다스, 나이키 쪽에서도 이런 이제 테니스 쪽에 좀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패션업계의 전반적인 어떤 그 재성장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그동안 이제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해왔던 이 FNF 같은 경우에는 그 동종업계 타 기업 대비 수익성도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업종 탑핑으로 네,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추정 실적치로 봤을 때 현재 적정 주가는 한 19만 원대, 네, 19만 원대가 좀 적정가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를 지금 목표가로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1만 5천 원 이하까지 네,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근 골프에 이어서 테니스까지 MZ세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도 하죠.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의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대 상승력 14만 5천 원에 마감이 됐고요. 이 종목 목표가 19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죠.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황인석 대표님. 네. 지금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KT인데요. KT는 최근에 지금 KT 스튜디오 지니가 공동 제작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뭐 너무나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시청률 1위 행진을 보이고 있고 넷플릭스 대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KT의 컨텐츠 지주사인 KT 스튜디오가 이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년까지 총 24개의 오리지널 드라마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최근 KT가 유통 플랫폼 또는 채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KT에서 시즌이라는 OTT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즌이 있었는데 CJ ENM 티빙 쪽에다가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룹 내 미디어 매출이 2년 동안에 30%나 성장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하면 대부분이 이제 통신 또는 플랫폼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제는 플랫폼 기반의 종합 미디어 컨텐츠 그룹으로 도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에 전형적인 이제 정배열 상태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일같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신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38,500원. 그런데 주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서요. 직전 고점인 지금 4만 원대까지 돌파한다 그러면 저는 4만 5천 원대까지 완만한 상승세가 중기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3만 5천 원 이탈하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T를 꼽아주셨습니다. 뭐 수급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다면 외국인들은 7월 들어서 이틀을 빼고는 계속해서 순매수 행진 오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37,350원의 흐름이 나타나졌고요.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 평가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4만 5천 원, 손절 라인 3만 5천 원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